조현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하면서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고요.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하웨이와 G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재차 지목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구글이 미국의 보복 관세와 중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밖으로 생산 시설을 일부 옮기겠다라는 보도, 그리고 애플의 하청 업체인 대만 폭스콘도 중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완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이런 요소들이 이슈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습니까? 네,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인프라 정책으로 급등한 이후에 오늘은 피로감을 좀 보이면서 조정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좀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자극되면서 신흥국 전반적으로 일본, 인도, 베트남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페드의 금리 인하라는 호재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라는 악재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에 따른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등락을 좀 보여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악재들이 조금 더 우세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현대미포 조선이 오늘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현대미포 조선 외에도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종이 오늘 2% 가까이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6월 말부터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경우 순차익 감소, 이런 펀더멘털 개선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확대되면서 하반기 업황 회복 가능성이 유효하다라는 분석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대형 조선주들은 PBR 0.7배로 역사적 저점 수준에 있고요. 일단은 하반기 업황 회복 가능성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환율 상승 그리고 호의적인 후판 가격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좀더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소 둔감해진 금융시장에서 좀 6월 말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둔감해진 부분이 다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한 6월 말부터는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여 만에 코스피 시장이 2100선을 회복하는 반등 흐름을 전개하였는데요. 저희는 섣부른 낙관보다는 6월 말부터 다시 경계 심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영건이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파국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노조가 방금 전 전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회사는 부분 직장 폐쇄를 풀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철회하면서 회사도 부분 직장 폐쇄를 푼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회사가 야간 공장 가동 중단을 통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오늘 오전 사측은 부분 직장 폐쇄 방침에 따라 파업 참여자의 공장 진입을 막았는데요. 노조도 이에 반발해 항의 집회를 벌이면서 노사는 극한 대치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노사가 전격적으로 간사 간 협의를 갖기로 하면서 상황 반전 가능성이 감지됐습니다. 당초 노조는 오후에 노조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회사의 부분 직장 폐쇄에 대한 투쟁 기침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노사 간의 임단협도 재개가 된다고요?
네, 노사는 조금 뒤인 오후 6시부터 임단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16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르노삼성은 부분직장 폐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내일부터 GI 2교대로 부산공장 정상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매년 두 번씩 여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직면한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하면서 미래 전략까지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는 그동안 정보기술 모바일, 반도체, 소비자 가전 세 부문으로 나눠 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바일과 반도체 부문 회의에는 해외 임원의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화웨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현지에서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은 경영진의 해외 현지 법인 방문으로 회의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전략 회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풀어야 할 문제는 그 어느 회의보다 심각하고 복잡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올해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만약 미국이나 중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삼성전자나 어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반사이익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장기화된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수요 감소와 디스플레이 경쟁 심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달성 전략까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뾰족한 대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LG그룹의 지주사인 LG가 시스템 통합 계열사 LGCNS의 일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LG가 LGCNS의 지분 35% 이상에 대해 매각을 추진합니다. 매각 대금은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분 매각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가진 기업이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강모 LG 대표이사를 포함한 오너 일가는 LG의 지분을 46% 이상 갖고 있고 LG는 LGCNS의 지분 85%를 보유 중입니다. 따라서 LGCNS 35% 이상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LGCNS의 내부 거래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기업 시스템 통합 기업 50곳에 내부 거래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며 연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의 부재로 인해 혁신 성장의 유인을 상실하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LG그룹은 구강모 대표이사가 취임한 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물류회사인 판토스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지난 4월 10만 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5월 생산 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4월 10만 명대로 주저앉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달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해 정부 목표치인 15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재정 투입 일자리가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2만 명 넘게 늘었고 중국인 관광 회복 영향으로 숙박과 음식점에서 6만 명, 예술, 스포츠와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4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4월 7만 명 넘게 줄었던 도소매업은 1천 명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67.1%로 5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월의 경우에 0.1%포인트 하락을 하였지만 금월의 경우는 0.2%포인트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1월 이후에 고용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 기미가 있지 않나.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5월 기준으로는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4%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달 연속 4%대를 유지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포기자는 20만 3천 명이 늘어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선을 그어왔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문을 좀 더 연 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박기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만 해도 금리 인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이주열 총재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불과 지난달 말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던 기존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이처럼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한 건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진 데 기인합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성장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4분기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둬왔는데 이 총재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이후 시점이 당겨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를 내리면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대해 통화 완화적인 기조로 변할 가능성을 진전되게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그 전달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크게 오른 공시가격에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등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임대사업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6,300여 명으로 4월 5,400여 명보다 18%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임대주택도 13,100여 채 늘어나 4월보다 20%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43만 6천 명, 등록된 임대주택은 142만 3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300여 명으로 4월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도 5천여 명이 등록해 역시 전달에 비해 19% 늘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 5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임대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 넘게 올랐고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은 14% 오르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도 감면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재산세 부과 이전에 서둘러 나머지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대우조선 해양 오포 조선소 현장 실사가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로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이번 주 현장 실사 기한 내에는 실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인수 종결 전에 반드시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12명 가운데 한 명은 최근 6개월 동안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한 번이라도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433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8.4%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전체 환자 1,190만 명의 36%며 성별로는 여성이 54%,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전, 원가 공개.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이달 중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적자가 누적된 한전은 전기료 할인 손실까지 떠안을 처지가 되자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채널이 기자와 자세하게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이 한전이 전기료 원가를 공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장에서 한전이 전기료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하반기 때에서 우리가 전기요금에 산정이 돼서 어떻게 원가가 구성됐고 관계선을 맞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쓰는 전기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전 측에서 도매 가격이 어떻게 되고 소매 가격이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명확히 이렇게 게재하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네, 전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산업용, 주택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공급 원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용도별 도소매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까지 청구서로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이 정부의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춰졌다고요? 네, 정부와 애초에 협의되지 않았던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적자 누적의 어려움을 겪는 한전이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까지 안게 되자 절박함을 호소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실제 한전의 적자 폭은 상당합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2,08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6년 만입니다. 한전은 국제연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재무 여건이 악화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도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고 1분기 최대 손실액인 6,29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누진제 일시 완화에 따른 손실은 약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다시 해명 자료를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전이 급히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시에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 내용의 취지는 구성 단계별, 다시 말해서 발전 비용, 송전 비용, 배전 비용, 판매 비용 이런 구성 단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별 원가 공개 개념은 아닌 거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수준에서 공개는 정부와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돌발 발표 의도에 비춰봤을 때 한전이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고 해석이 확산되는 등 이에 따라서 부담을 느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 방향 어떻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우선 온라인 여론에 따르면 누진제 폐지의 사안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안인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장안이 가장 많은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점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편 이달 14일부터 네. 소비자가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전기요금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누진제 완화가 이뤄지면 그대로 적자 부담은 한전이 또 안고 가는 건가요? 네, 전기료 인상이 없이는 한전이 적자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르노삼성 노조 파업 초래. 앞선 소식에서 들으신 대로 르노삼성 노조가 방금 전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전면 파업 8일 만입니다. 철회 배경과 앞으로 르노삼성 자동차의 진로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이 강경한 입장이었던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이유 뭡니까? 네, 무엇보다 회사가 꺼내든 이 부분 직장 폐쇄 그리고 노조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카드가
큰 압박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직장 폐쇄는 사측의 초강수로도 볼 수 있는데요. 사측은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참가하는 이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실제 오늘 아침 사업장에 들어가던 이 노조 집행부와 사측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러면서 노조원들 사이에는 이렇게 직장 폐쇄가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업에 들어가긴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참석률도 하락하고 노노 간의 갈등이 커졌죠. 네, 맞습니다. 이 직장 폐쇄가 진행되면 이 복귀하려는 노조원과 그대로 파업을 하려는 노조원들 간의 갈등도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파업 참석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노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갈등이 현실화되면은 투쟁 동력을 완전하게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집행부로서는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급한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액수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예전에 이 회사가 노조의 250시간 파업으로 입은 손실액을 2,800억 원으로 추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하루 평균으로 역산을 할 경우 대략 손해배상 청구액이 하루에 1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7일간 파업이 진행되면서 노조원의 참여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이 사측이 꺼내든 이 두 가지 카드가 상당한 압박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르노 삼성차 이제 정상 가동에 들어가는 건지 또 노사 간의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공장은 이 당장 내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르노 삼성차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서 내일 다시 주 야간 이 교대로 정상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임단협 협상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사는 임단협 재협상을 위한 협상을 조금 뒤 6시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윤 기자,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게 어떻게 보면 백기투항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노조의 네. 협상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1년 동안 끌어온 임단협을 곧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전망인가요? 네, 이번에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게 된 게 결국엔 전략적인 선택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 사측이 부분 직장 폐쇄까지 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파업을 이끌고 가기보다는 결국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임단협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게 신뢰를 얻을 수도 있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르노 삼성차가 파국 직전에 멈춰서긴 한 상황이지만 노사 대결 국민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투력 키우는 한진가. 한진칼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 KCGI와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KCGI가 조현민 전무의 복귀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 대우는 KCGI의 한진칼 주식 담보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는데요. 산업부 정인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그러니까 미래에셋 대우가 KCGI에 대해서 한진칼 주식 담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에셋 대우는 KCG 산하 투자 목적 회사에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지난 3월 대출받은 200억 원을 만기인 오늘 전액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대출받은 200억 원의 만기는 다음 달 22일인데요. 이 역시 연장 없이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경우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해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CGI의 대출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다른 국내 증권사들도 재계순위 13위인 한진과의 거래를 고려해 KCGI의 주식담보대출을 하는데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배경 때문에 미래에셋 대우가 지금 한진가에 백기사로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미래에셋 대우 측은 이번 만기 연장 거부가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 투자할 계획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KCGI의 한진칼 지분 추가 확보가 전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KCGI가 한진칼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다시 한진칼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KCGI가 한진칼 지분을 구입할 자금,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KCGI는 저축은행 등 다른 차입자를 찾거나 아니면 네. 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최근 KCGI가 일반인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첫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KCGI는 한진칼 지분 15.98%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 조양호 회장 지분율이 17.84% 등 오너 일가가 약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KCGI가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려면 최소 20%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업계는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KCGI는 오늘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네, KCGI는 조 전무의 복귀에 대해 책임 경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무의 경영 참여가 거액의 보수를 받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KCGI는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조 전무의 재선임이 이뤄지게 된 배경과 보수 지급 기준 등을 묻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노조 지부장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조 전무의 복귀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진 측은 방금 전 조현민 전무가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로 경영 복귀는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법원에서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에 대해서 심문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칼이 지난해 말에 단기 차익금을 크게 늘렸는데요. 이에 대해 KCGI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CGI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진칼의 차익금 사용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 이에 대한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열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늘 당장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재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5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었고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15만 명을 상당폭 상회하여 평균 20만 명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최근 4개월 평균은 23만 6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작년에 부진한 고용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고 정부 정책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6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용 회복세로 볼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예. 지금 고용 회복세로 봐도 될까요? 이번에 취업자 수가 26만 명 증가했습니다. 좀 그 고용률이 67%인데요. 보통 15세 이상 인구가 그렇게 한 67% 취업했다는 건데 과거에보다는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실업률도 있고 고용률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 개선 추세다, 덧붙여서 정부 정책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미국에서도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어요.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할 때 민간 투자도 위축되고 뭐 세계 경기도 위축되니까 정부가 재정, 저 국가 예산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테네시 강 유역 개발이라고 해서 TVA라고 부르고 뭐 SOC라든지 도로 건설, 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미국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끌고 지금도 세계 최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당시에 정부 재정 정책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정부도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네. 부양해서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제 케인 지원이라 그래서 케인즈의 경제 정책입니다.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도 지금 현재 민간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니까 그 차선책으로 그렇게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최영호 교수님도 모셨는데 최 교수님의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개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체적으로 합계를 하면은 늘어났지만
그 내용 한 꼽풀만 밑으로 가면 암담합니다. 이게 네. 지금 뭐 29만 5천 명인가요? 근데 60대 이상에서 35만 명이 늘었어요. 과연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생산성과 연결이 되느냐죠. 네. 자, 60대 이상의 35만 명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재정에서 이 뭐 지원하는 그런 단기성 알바에 지금 취업이 됐고요. 사실 우리가 제일로 중요시 보는 것은 36시간의 근로시간, 즉 양질의 근로시간을 한 달에 갖고 가느냐 마냐의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주간 36시간 이상의 근로자 중에 38만 명이 줄습니다. 줄어듭니다. 네. 네. 36시간 미만 단기간에서는 66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6시간은 양질이라는 그런 일자리는 줄고 단기에 이런 이 뭐 아주 이 초단기 17시간 미만도 지금 31만 명이 늘어나는 진짜 빚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러한 모양에 나왔는데 이것을 갖고 지금 고용의 회복세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김대중 교수님 그리고 최영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취업자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지금 당장 100원 유료 문자 샤프 3698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업자 증가폭이 회복된 상황 이 이면에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혼재돼 있기는 합니다. 먼저 이 제조업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 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상 최장기라고요? 그럼요. 지금 뭐 저 외환위기나 이럴 때보다 더 이제 길어졌고요. 전달에도 5만 3천 명이 줄었는데 이번 때는 7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구조조정 등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그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취약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노동시간이 1.2시간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1.2시간이 줄으면 우리나라 2732만 이 근로자의 1.2시간을 줄여서 월 평균으로 얼마 정도가 우리가 소득이 감소가 되냐면요. 12조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근로시간이 지금 줄고 있다는 아주 냉엄하고 엄중한 경제 위기의 신호를 지금 고용률 0.1% 오른 거거든요. 그것을 갖고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아, 참. 아,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지금 뭐 암담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이 정보를 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대중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뭐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30대하고 40대 이제 고용률이 한 76%, 78%입니다. 제조업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강해야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제조업에서 많이 좀 감소하게 되고 나머지 서비스업 최근에 외국인 이제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도매 이런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제조업이 중축이 되고 있는 30대와 40대의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좀 줄어든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건데 한 14개월 연속으로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 뭐 그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이런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중 제조업의 강국인데 이런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또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이 한 76%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일단 뭐 가장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부분은 또 서비스업이에요. 네. 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이 지금 한 가구의 가장 역할을 하는 생산성을 높일 핵심 계층인 30, 40세대의 고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뭐 개선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일하기 친기업적인 정책을 많이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법인세가 25%인데요. 미국은 21%입니다. 네. 우리보다 미국은 법인세를 내렸고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올렸어요. 또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5%입니다. 우리보다 많이 낮은데요. 이와 같이 기업들이 일하기 좋게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기업 규제도 좀 많이 없애고 뭐 공유경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는 진일보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정책도 기업 일하기 좋고 또 친노동정책 정부가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대해서 너무 강성노조에 대해서 편을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면 절대 해고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전 세계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체가 없고 굉장히 해고와 채용이 쉽고 네. 또 탄력적인 노동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한번 채용하게 되면 절대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면 굉장히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노동적인 정책을 좀 바꿔서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바꿔야 되고 기업도 법인세를 좀 낮추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게. 트럼프는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미국의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중국이나 해외에 있던 기업들을 다 했고 LG화학이 최근에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고 LG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우리나라가 나가는 게 3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FDI 우리나라 들어오는 유입되는 게 유출이 3배가 많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네. 이런 까닭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초점이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30, 40대가 줄고 있는 문제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에 지금 이 굉장히 약화를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간인 30, 40대가 성장 잠재력을 높여줄 수 있는 허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지금 약화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숫자상으로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다 60대. 이런 굉장히 단기 알박성, 즉 복지적인 일자리밖에 지금 늘어나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만 쌓이면 제조업에 지금 계속되는 14개월 이상의 취업자 감소와 더불어서 우리의 앞에 진짜 질 좋은 선량한 고용 개선이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봐야 할 지표가 실업률입니다. 올해 들어서 5개월째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예. 이거는 심각한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실업자는 이제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통계되고 또 실업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서를 여러 번 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서 네. 아니, 원서를 안 내면 이것은 실업자의 네. 하지도 않습니다.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원서를 냈는데 네. 자기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 실업자거든요. 네. 이렇게 구직 포기자가 한 50만 명 가까이 네. 돼요. 그러니까 아예 원서도 안 내고 구직을 포기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실업률은 한 114만 명쯤 되는데요. 이게 실업 굉장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계속 그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게 114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2,800만 명 중에 114만 명이 유지되면서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실업 어떤 정부에서든지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실업자 좀 감소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 네. 정부 정책을 이렇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진행하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고용 여건, 또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부분, 이런저런 상황을 듣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왔는데요.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어슨 불리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선거에서 이게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급조해가지고 키워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아주 괴물이 지금 이제 나타난 건데 뭐 대통령이 좀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그 제일 빠르긴 할 텐데 뭐 이 이야기하신 대로 별로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잘 안 보인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네. 이 김대현 전 노동부 장관의 말,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뭐 우리 그 굉장히 이 정제된 말씀만 지금 골라서 하시는데 네. 그날 나온 얘기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네. 소득주도 성장 엉터리다. 아.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 성장이 국가 핵심 정책이 됐다. 네. 더 뭐 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국정을 담당해서 화가 난다. 아. 이를 아주 극렬히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네. 소득주도 성장은 조악한 분배 정책이고 생산과 분배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네. 한 번에 두 문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김대환 이제 뭐 전 노동부 장관은 뭐 노동 쪽으로 경제학 박사님이시만 하지만은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정책 네. 바꾸는 근본에는 노동 개혁이 있어야 되고 노동 개혁의 근본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중적 구조. 아까 김 교수가 지적한 듯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그런 이중적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노동 개혁이 시작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의 의지다. 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뭐 이 구구절절이 뭐 맞는다는 표현보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네.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 네. 그런 엄중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 이런 이 느낌을 들은 김대환 네. 전 장관의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되게 비슷한 의견을 주신 시청자 한 분 계십니다. 6348님인데 정부가 바라보는 현실은 어딥니까? 제가 속해 있는 현실은 아니죠. 이렇게 반문을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네.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 우리 네. 지금 일자리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 좀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임금을 올려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많이 올려주면 근로자들이 많은 급여를 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경제를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좀 맞지는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역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했고 여기 했던 장소가 바른미래당의 의원 워크숍이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또 야당한테 가서 또 현재 정부에 대해서 좀 그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비판적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이제 최저임금의 얘기인데 본인은 이제 동결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너무 과하게 올려서 일자리가 좀 없어지는 걸 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물가 인상률 한 2% 정도나 뭐 동결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일단 뭐 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뭐 하는 그 했던 장소가 또 야당의 뭐 의원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뭐 이런 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뭐 비판적인 얘기만 했지만 일단 그 상당히 과거에 여당에서 이랬던 분이 이렇게 의원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하긴 뭐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또 경기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투자가 부진하니까 이렇게 뭐 비판적인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말씀하셨죠. 뭐 여기 오기 전에 네. 연대 세브란스에 가서 이효 여사 그 상가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 이제 뭐 그때 일하시던 네.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중 경제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대중 경제론이니까 우리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띤 최초의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경제였는데 그러면서도 다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냐면 대중경제론은 결국 진보적인 색채를 띄었지만 현실적인 자각을 해서 DJ 대통령이 DJ노믹스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시장경제주의로 갔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보 이런 정책의 가장 핵심은 현실에 입각한 철저하게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런 뭐 아주 이 같은 어떤 이 사상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현장을 못 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의 얘기들을 제가 오늘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최 교수님은 지금 이 소주성 정책 때문에 지금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지요? 아니 뭐 꼭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뭐 소득 주도 성장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게 뭐 동격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소득 주도 성장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대표적으로 되다 보니까 소득 주도 성장의 이 최저임금이 꼭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균형이 네. 거꾸로 더 커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근로소득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지금 사실 우리가 늘어난 것 같은데 1분위, 2분위 계신 분들은 근로소득이 줍니다. 네. 왜냐하면
일자리도 없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조차도 이제는 줄어드는 오히려. 그런 현황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이 뭐 최저임금이 잘못돼서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된다. 이것은 네. 뭐 팩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촉발제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을. 꼭 이제 그것만은 그렇진 않다.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권이 어려워진 상황이 대내적인 여건과 대외적인 여건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됩니다. 당연히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네. 미국과 중국이 그 전쟁을 벌이니까 반도체 수요, 또 화웨이 문제, 또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거래를 끊어라, 또 삼성과 LG 등에서는 5G 그런 제품을 중국과의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도청도 되고 뭐 국가의 기밀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위축을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도 굉장히 사실 또 부진하게 되고 이런 대내적인 여건, 대외적인 여건이 전부 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물가라고 하는 인상률이 2%인데 이때 최저임금만 최근 2년 동안에 주유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55%는 올랐어요. 금년에 한 10,030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급격하게 그 인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를 돕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 그것이 많이 우리 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최저임금제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뉴질랜드였어요. 1800년도 후반이었는데 영국은 마그릿 대처 수당 때 최저임금제 폐지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는 싱가포르 이런 나라였는데 오히려 싱가포르는 굉장히 잘 살아요. 임금이 이제 GM 1인당 국민소 6만 불 가까이 네. 되고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정책은 맞지만 아주 만능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는 것을 정부도 최근에 인정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인정하고 이것을 좀 조절하겠다고 속도 조절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일단 뭐 그 최저임금 때문만에 그렇다고 그런 건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대내적인이나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저희 시청자분 의견 잠깐 읽어볼게요. 3576님인데 기업이 생겨서 일자리가 늘어야지 정부에서 이렇게 일자리 만드는 게 무슨 이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두 교수님께 지금 시간 관계상 또 여쭤볼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 그런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과 기업이 할 일인데요. 정부가 하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들을 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에 맞 맞춰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요. 자, 그게 아니라 지금 일자리를 우리 국세로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뭐 1분기 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재정 숫자가 벌써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5조가 지금 마이너스가 났고요. 지금 뭐 세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5천억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거 계속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뭐 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많아요. 규제 완화부터 해서 이 법인세 감세 뭐 이런 등등에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흐르게 시장에서 흐르게 해야지 그것을 쭉 세금으로 갖고 와서 다시 푼다. 비효율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할게요. 예,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이제 민간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일자리가 국내 투자라든지 대내적인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면 국가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안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국내 투자가 지금 현재는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이제 올해는 한 470조, 내년에 한 500조쯤 되거든요. 그래서 SOC 산업 또 일자리 길을 닦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 SOC 산업을 만들고 또 서비스 산업을 만들면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민간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다. 네. 그렇지만 민간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또 해외 유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국가 재정 예산을 통해서 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차선의 정책이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5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 최양호 교수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